이번에 경기도에서 네. 그 예술 백신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50억 정도 규모로 이제 프로젝트로 이제 그걸 푸는 건데, 부천에 있는 예술인을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봤거든요. 근데 이 50억을 푸는 형태가 이제 기존의 공모사업처럼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고 경쟁하는 형태로 또 예산을 이제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,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, 그러니까 창작이나 이런 것들은 할수 있지만 뭐 서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어가지고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오히려 그런 예술인들한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. 그리고 아까 뭐 웹툰계나 이쪽 온라인 컨텐츠 제작하는 데는 조금 살아남는 기업들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저희도 이제 그 미디어 제작 활동을 하잖아요. 그래서 여기저기서 온라인 컨텐츠 제작해달라는 문의는 되게 많아요. 그런데 온라인 컨텐츠를 제작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, 역시나 이제 예산이나 비용이 없어서 저희한테 이제 뭐 재능 무료로 기부를 해달라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근데 사실 저희도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법인 아니겠습니까? 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진짜 몸이 10개라고 하면 막다 다니면서 도와드리고 싶은데,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,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.